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50년이 지났어요. 요한도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해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요한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나요? 자신은 악하게 행동했고 동생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어요. 요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해요. 다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요한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해요. 요한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감정이나 말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